엄마, 남자아이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하면 나 뭐라고 해야 돼? 제가 결씨가동이 한 30만 명 정도 아, 저 되거든요. 그 수를 보고 깜짝 예. 놀랐어요, 진짜.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많아요.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게또 세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를 하더라고요, 이책 속에 읽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네. 20대 여성은 오히려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남성은 또 반대고, 우리 20대 하면은 진보지 않을까? 또 나이 많은 분들은 또 보수지 않을까? 이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보수적이 된다고도 생각들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조금 있기는 해요. 이제 자기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이제 세금이 이제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보수적이 되는 그런 에이징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꼭 이슈가 큰게 터지고 그러면은 그 순간 잠깐 뭐 진보적이 되고 보수적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가 한 10대 말이나 이제 20대에 겪었던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험. 그게 우리한테 이제 DNA로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86세대, 지금 586이 됐지만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이럴 때막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을 경험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거든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뭐 50대가 왜 요번에 갑자기 뭐 진보 정당 쪽, 민주당 쪽에 투표를 많이 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아마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게 변하는 법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이 한번 마음 먹으면 잘안 바꿔요. 대체로. 네. 예, 그리고 누구나 그 성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되게 흥미로운 게, 20대 여성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가고 시대 성향에 맞춰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 보수적인 성향을 특히 많이 보이는데, 안보 부분에서 특히. 그러니까 이 남성과 20대 남성, 일단 군대를 간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0년도에 이제 연평도하고 그리고 천안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혹은 가야 하는 젊은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어떻게 보면 저런 식으로 사망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같은 이제 안보 보수라도 60대 이상 분들하고 20대는 되게 달라요. 60대 이상 분들은 저런 썩을 놈들 하면서도, 야, 언젠가 우리 그래도 통일해야지. 저는 저런 불쾌해서 저 불쌍한 우리가 그냥 거둬줘야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20대는 쟤네랑 같이 살아야 돼? 이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축구 응원도 있다고. 예, 맞아요. 축구 응원을 이렇게 조사하신 것도 너무 흥미로웠어요. 예, 진짜 놀랬어요. 그래갖고, 아, 그래서 가상의 축구 대결을 했을 때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어느 편이 들까? 그게 한 20년 전에 조사한 거랑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젊은 남성들은 특히나 북한보다 미국 편을 든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민족적인 어떤 민족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고 또 우리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런 쪽에 더 동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20대 남성의 보수적인 성향은 아마 더 계속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안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페미니즘 문제에 있어서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저항이 뭐 잘못됐다라기보다 이거를 풀어나가고 접근하는 이제 정치 엘리트들의 태도나 방식이 조금 너무 일방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여성의 참정권을 얻는 과정, 그거를 1장에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들이 다 참정권, 투표권을 다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이유. 갈등이 가장 심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거의 최고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좀 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성이 비정규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익도 적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생각난 게, 제가 뭐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애는 누가 보고 있어? 라고 다들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보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여성은 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도대체 누가 애를 보고 있는 걸까? 근데,
남자한테 그런 질문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애 누가 보고 있어요? 제가 봐요. 애 누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당연히 여성 엄마가 아이를 봐야 되는데 넌 애 안 보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여성이 더 경력 단절이 좀 당연해지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뭐랄까 능력이 출중한 인재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경력이 단절되면서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진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일을 하고 싶다면 사람마다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보고 가정을 꾸리는 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집에서 아이를 보고 가정을 돌보고 또 남편하고 꽁냥꽁냥 뭐 이러면 뭐 좋은 거고 또 거기에서 나는 만족을 못해 혹은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여성들도 있어요. 나는 내 자아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 뭐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뭐 부장님이라고 불리는 게 훨씬 더 좋아 이런 여성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들이 와요. 특히나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고 이제 떼어놓고 육아휴직 끝나고 갈 때 한쪽으로는 아 이제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해 하고 좋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애가 이렇게 울고 그러면 내가 저걸 놔두고서 무슨 영화를 보려고 밖에 나가서 몇 푼 번다고 막 이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꼭 일을 해라. 무슨 술 써도. 내가 월급을 이제 다 받아갖고서는 그게 그대로 아줌마한테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도우미 아주머니들 쓰니까 그래도 해라. 언젠가 내 월급은 오르고 아주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는 지나가고 그리고 매일 혹은 집에서 같이 지내야 되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언젠가는 반나절만 와도 되고 이런 때가 와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일을 하고 싶다면 그거는 포기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아줌마랑 항상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아줌마가 많이 버나 제가 많이 아줌마 그만 준다 얼마만 봐. 공포방에 막 몰아주세요. 2장 얘기를 해볼까요? 2장에는 좀 장애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저도 되게 상징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게 님비 현상이랄까 내 주변에 장애인 학교 안 돼.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럼 우리 아이도 좀 배울 수 있게 도와달라. 이 학교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왜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울어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장 이렇게 좀 우리 약자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서구의 그 사건. 네. 네. 그게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또. 그게 만약에 우리 동네에 온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소쿨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지해요. 그분들이 어딘가에 계세요. 근데 길에 나가면 잘 못 보거든요. 왜냐면 안 나오시니까. 여의도에 가면 가끔 시위하러 나오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긴 하는데 대체로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신체적인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버스에서 장애인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지하철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지하철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버스는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사님이 차를 멈추고 꽤 시간이 걸리고 이게 그러니까는 잘 못 나오시죠. 눈치도 보이고. 근데 그분들은 항상 계신데 어딘가에. 근데 어딘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코끼리처럼 무시하고 살 수가 있는 거긴 하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내 주변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없지? 딱히 제가 배제하거나 안 만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인 중에 지금 그렇다 그게 중증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끊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어차피 이 사회가 이거 받아줄 것도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만나본 경우는 내가 짊어지고 갈 아이고 내 짐이고 또 나의 뭐 책임이고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사회에서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인식 때문에 생긴 관성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또 엄청나잖아요, 모성애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전자가 좀더 강하지 않나 싶어요. 그 짐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누려는 노력은 거의 안 했던 거죠. 저는 읽으면서 각자 도생이지 뭐내 살길도 지금 보기 바쁜데 좀 그런 기류로 그냥 다들 좀 한국 사람 바쁘게 앞만 보면서 좀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소외된 사람이 누가 있지? 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해도 예. 네. 이거. 코로나 마스크 사야 돼. 막 얼마야? 막 이러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근데 그 사이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가 너무 오래 쉬니까 이거 급식 먹어야 될 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혹은 저는 그 프리랜서 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계속 있었어요. 밥도 챙겨, 삼시세끼 챙겨주고, 공부도 계속 숙제도 챙겨주고, 계속 챙겨줬거든요. 근데 바쁜 엄마, 아빠들이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어떤 학습이든 또뭐 영양이든 배제됐을 것이다, 소외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제가 결식아동이 한 30만 명 정도 그래서 저 되거든요. 그 수를 보고 깜짝 예. 놀랐어요, 진짜.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많아요, 생각보다. 사실 그 아이들이 그 영양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급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건데, 학교를 못 가니까 지금 그것도 안 되고, 물론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 아이들을 위한 이제 음식을 뭐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 뭐 얼마나 잘 되는지 사실 모르겠고, 그것도 좀 돈이 있는 지자체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는 또 못하는 거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죠. 그래서 코로나 같이 이런 뭐 재난인 거잖아요. 이런 네. 재난이 닥치면은 사실은 취약계층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어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조명이 안 되고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예, 뭐 도움이 제대로 잘안 가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지금도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제 뭐 그럼요.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리랜서들에게 주는 또 그런 기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술 하시는 분들, 예.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 또 공연을 하시는 분들, 뭐 소극장 같은 데서 이제 연극하는 그 꿈을 꾸미우는 그런 배우들, 뭐 지금 다 폐업 상태이니까 아마 그분들이 가장 지금 타격을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는. 식당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가기 시작을 하면서 좀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가장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장 타격을 입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아,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돌아다보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마련해야겠구나라고 각성을 하면 좀 좋은데, 사실 또 넘어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네. 저는 이 장의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제가 놀랬던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 장애인을 좀 바라보는 어떤 시선. 어떤 분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기보다는 장애인이네가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고 그 외에 그 사람의 특징은 다 묻혀버린다. 그런 말씀을 책에서 해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예를 들어 뭐 빠시형님이나 로사님이나 박사님이나 이렇게 뵈면 저분은 어떤 분이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어떻게 사는 분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휠체어를 타는 이렇게 장애인분을 만나면 아 저분은 장애인이시네? 아 그러면서 아 진짜 이런 시선들이 정말 가장 힘들게 하겠구나 저분들을 이런 인식들을 좀 하는 것 자체가 좀 출발점이 돼야겠다. 경험이 없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같이 좀 많이 맞아요. 하는 기회나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직원 중에 중증 장애인이 한명 있어요. 예. 근데 일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랑 일 똑같이 하거든요. 그 친구도 전문가고 저도 전문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육체를 써갖고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겠지만 그 외들은 다 똑같이 할수 있으니까 의사결정만 할수 하면은 할수 있는 일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회를 많이 주고 끌어내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그런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거기까지 안간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좀 많이 주는 좀 예, 그런 좀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제가 솔루션은 적어놓은 건 아닌데, 이 책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된다. 다른 나와 다른 집단의 하고에.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제3자 입장에서 뭐 화면에서 본다든지 뭐 이런 거 하고, 혹은 책에서 읽는 거 이런 거 하고 직접 만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장애인을 우리가 별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애인 하고 딱 붙여놓은 거죠. 우리 나름의 딱지를.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인적 교류. 이게 무슨 뭐 남북한 간의 인적 교류, 인적 교류 얘기를 하는데 뭐 수많은 다른 집단과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 우리 나랑은 다른 집단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던 한 아이는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집안에 그런 DNA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중증 장애인데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만 보면 아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딱 그 아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구나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장애인들을 그냥 장애인이라고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이제 우리가 먼저 하려면은 일단 봐야 돼요. 만나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네. 통로 자체가 사실은 차단이 되어 있어서 그걸 먼저 끊고 서로 이제 접촉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어떤 소수자 그룹도 먼저 도와준 데는 없어요. 뭐 여러 역사를 보건데 여러 소수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본인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했었던 운동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주류 집단에서 도와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차별이고 우리 사회에서 나도 똑같이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차별을 하는 거냐. 그렇게 먼저 일어서고 그제서야 이제 뭐 주류 집단 중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게 사회 운동이 되고 그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알아서 해주는 데는 없어요. 또 저는 여기 이제 성소수자들 이야기 나오고 네. 할 때 어쩌다 이렇게 인기 동영상 아니면 추천 동영상에 성소수자들의 이제 뭐 삶의 이야기 내가 뭐 남자랑 사는 남자 뭐 이야기 부모님께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호기심에 막 눌러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반응하셨을까 막 이러면서 궁금해가지고 근데 북한 사람들도 방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채널이 있다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본인들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아울렛이 있는 건데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도 일단은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됐구나.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이제 또 원하실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또 요새 추세이기도 한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저희 첫째가 와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6학년 때. 엄마, 남자아이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하면 나 뭐라고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네. 아 이거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지?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한참 좀 고민을 하다가 너는 남자아이가 좋니? 여자아이가 좋니? 아, 난 둘 다 별론데. 굉장히 초딩스러운 대답을. 아, 둘 다 별로긴 한데 그래도 여자아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 아이한테 마음은 고마운데 나는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누군가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거잖아. 그래서 여자아이가 너한테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 여자아이를 너가 좋아하지 않아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이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건 뭐 누군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그걸 고백을 했고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남자아이가 고백을 왜 나한테 해? 이렇게 할 성질의 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더니 하고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갔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어머님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런 말 하면은 막 청총 병력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뭐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을 때 그 서로 동성끼리 좋아한다는 건 좀 뭔가 이성 간의 교제처럼 좋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아이가 이제 7살이니까 지들끼리 뭐 사랑해 주고 좋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 그 나이가 되면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다 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중학생 때 막 여학교에서 막
머리 짧은 학생 같이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약간 예, 맞아요. 연예인 좋아하듯이.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선망과 그런 동경 또 이렇게 애들이 열정이 있는데 가슴 속에 그걸 누구한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그게 어디로든 향하기도 하고 그게 성별이나 뭐 연예인이든 뭐 학교 친구든 떠나서 그런 어떻게 향할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또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미리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래, 누군가를 네. 좋아한다는 감정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곡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똑같은 감정으로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되죠, 사실. 참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안 못했는데 인정을 못했는데 늘 긍정적인 댓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저희. 맞아요. 예, 상처받지 말고. 아, 네. 아, 상처받으세요? 네, 저요? 아, 많이 단련됐습니다. 지우세요? 그냥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성소수자 문제는 저는 이제 일단은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 뭐 이런 건 뭐 바람직한데 이렇게 너무 소모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2015년이나 돼서야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거든요. 결혼을 해도 된다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웠어요. 근데 그 와중에 물론 이제 뭐 퀴어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그런 뭐랄까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축제 같은 것도 있었지만 뒷면에는 또 뭐 끊임없이 차별이랑 싸웠고 지금도 사실은 차별이 있는 곳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성소수자들이 뭐 일종의 트렌드야 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유튜브 방송도 있고 우리 어떤 경험들을 했어라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고 즐겁게 근데 사실 그걸로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뭐 성소수자 분들께서 이런 싸움에 대한 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